이제 막 대입 수능과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꼬박 12년을 달려온 긴 입시 레이스에 마침표가 찍히는 날, 청란 여고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벌써 3년째다. 배광수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수능 이후 학년 특색 사업이 올해는 대전시 교육청의 수능 이후 고교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 지난 23일, 레스 북이 온 앤드 온 타이틀로 펼쳐진 청란 여고의 작은 축제는 단체 기차놀이, 풍선 탑 쌓기, 풍선 옮기기 릴레이, 미션 훌라후프, 과자 따먹기, 댄스 배틀, 스페셜 워킹 릴레이 등 13개 종목에서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지독체를 고루 겨루는 경연장이 됐다. 그야말로 학생들의 젊음과 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무대였다. 아직 대입 결과는 진행 중이지만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여유가 신명을 돋웠다. 매년 학년 특색 사업으로 진행하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교육청의 지원 사업인 수능 이후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과 연계시켜서 미니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올림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간적 교류와 친분, 추억, 쌓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을 깨왔으며 이를 통해서 우수한 학업 역량과 그에 따른 입시 결과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유전과 추억 그리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해는 실수 연발이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서툴렀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시큰둥했다. 일종의 귀차니즘이 축제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도 말 잘 듣는 1학년이었기에 그럭저럭 절반은 성공했다. 역시 시작이 반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차츰 학생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수능과 2학기 기말고사를 끝낸 마음은 스승이나 제자나 매한가지다. 다른 데서 교학 상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 교사와 학생들이 환대오러자 뛰고 춤추고 한바탕 웃는 곳에 참교육이 뿌리를 내렸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가 정점을 찍었다. 165명인 3학년 전체가 참여해 자신의 자리에선 최고의 끼를 선보이고 친구들의 자리에선 왁자지껄한 응원과 웃음을 보탰다. 청란여고 3학년 이수연입니다. 3년 동안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지친 수험기간 동안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응원하면서 더 우정도 돈독해지고 움직일 기회가 많이 없었던 몸을 움직여서 더 체력도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능률도 더 향상된 것 같습니다. 청란여고의 수능 이후 축제는 다양한 신체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단순히 웃고 즐기는 추억뿐만 아니라 매년 새해의 목표를 다짐하는 심기 일전의 발판도 됐다. 대전시 교육청이 올해 첫 선을 보인 수능 이후 고교 체육 활성화 사업도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이후 스트레스 해소,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심신 수련, 학사 관리와 교육 과정 정상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수능 이후 고3 학생 스포츠 활동 활성화 사업은 수능 이후 학사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쌓였던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대전시 내 34개 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체력도 기르고 친구들과 우정도 쌓으며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의 수능 이후 고교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34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학교별로 특색 있는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